서울시가 월 6만 5천 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발표하자 경기도와 인천시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뒤 협의체를 통해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인천시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운영 취지는 공감하지만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경기도와 인천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 제도와의 중복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